오빠 물 차가운 물? 네. 네. 아직도 분이 안 풀린. 아파요? 트위치 가서 복수한다. 근데 진짜 오래 같이 했더니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오빠를. 어제 펜펜 엔딩 할 때 2018년이라고 했다는데? 응? 봐. 2018년. 그냥 2018 자르면 되지 않을까요? 네, 1월 1일. 그 사람들이 2018이라고 알아두고. 2019년. 언니 아직 네? 태진이 언니가 안 왔어. 아, 네? 그거 쓸 것 같다 오셨어요? 그거 오는 거 같은데? 오프닝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숙보. 2019년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2일 밖에 없어서 대체 휴일 거의 없다. 2019년의 공휴일은 작년보다 3일 줄어든 66일. 충격.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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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데이트 하다가 늦은 복장이다. 너무 추워. 누가 봐도 디스패치 각인데. 아니야. 해명하래. 죄송합니다. 해명할 게 없어. 기억을 지어도. 오늘 미세먼지도 없는데 웬 마스크. 추워 오빠 엄청 추워. 소리도 의심해.
이거 그건데 약간 아 빨리 빨리 가서 녹음하고 올게 이런 아니라니까 빨리 녹음하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이런 느낌 아니야 너무 추워 진짜 어, 너 너무 오랜만에 생각방을 하는 것 같네요. 어, 그런가? 응. 이 채팅창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안 되는데? 언니 생일 때? 그러네, 너 생일 때. 생일 때 채팅창을 아예 못 봤나 봐. 아. 노래 부르느라고. 노래 부르느라고. 그니까. 아예 막 뭘 볼 생각을 못 했나 봐. 글을 엄청 오랜만에. 지금 파라곤에서 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파라곤이 어디야? 파라곤이 어디야? 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1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곡은 현아의 빨개요를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2019년 공휴일이 66일 작년보다 3일이나 줄어들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19년이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과 겹쳐서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면 실제 공휴일은 66일이 되는데 작년보다는 3일이나 줄어들어서 충격입니다. 이건 정말 막대한 피해죠. 채팅창은 우린 백수라 상관없어. 응 노상관 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도 기분이 예. 화수는 늘 같아 라고 하신 분 있고 배장법사 오신 날도 쉬자 라고 하신 분 있는데요. 아무튼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휴일과 딱히 상관없기는 해도 새해부터 이런 소식을 들으면 괜히 올해는 운수가 나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찜찜한 기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휴식 잘 취하시고 공휴일 잘 파악해서 계획도 잘 세우고 휴가 어떻게 다녀오세요. 자 오늘은 2019년 새해를 맞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의 번외편 나이 한 살 더 먹은 우리 모두를 위한 나이 자폭 사연 특집 불혹인 것은 불혹인 것이다로 함께할 겁니다. 나이 한 살 더 먹고 만나는 남이춘 윤태진 씨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도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라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리죠. 아, 저 벌써 33이에요? 예수님 나이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한테 물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911님 1월 1일이 베텐이 개국한 지 1010일 1010101이 되는 날이던데 축하드려요. 1010101이 되는 날까지 부탁드려요. 했습니다. 그러면 10만 1011인가요? 이렇게는 101010이면 이야 대단하네요. 그때까지 갈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 전에 죽겠죠? 예. 김다혜님 2018년 최고의 팟캐스트로 베텐이 올라왔어요. 역시 칠하고 힙한 방송답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게 그 팟캐스트 사과 유니버스에서 이렇게 해서 2018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최고의 팟캐스트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죠. 뭐 다운로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최고의 팟캐스트로 골랐다는 거죠. 그 옆에 그 JTBC 뉴스룸이 있고 또 뉴스 공장이 있고 예. 좌석히 우어준 뭐 이런 느낌. 아 제작진은 좀 부끄럽다고 하는데
아, 인방 부심이라고 하시는데. 그 양쪽에 있는 게 인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지상파가 아니란 뜻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뉴스공장 지상파 아닙니까? 네. 채팅창에 우리가 키웠다. 그렇죠? 네. 자. 손석희 사장님이 형 친구냐고.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방송용으로 이렇게 한 거죠. 존경하는 두 분입니다. 자, 6841님. 2019년이 기해년 황금돼지띠라고 하네요. 북극곰띠가 없으니 아쉬운 대로 올해를 성재형의 해로 생각할까봐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120님. 벌써 5년째 새해 목표로 15kg 다이어트 하기를 적고 있는 나. 비정상인가요? 아, 저도 올해 딱 이렇게 적했습니다. 15kg. 부끄럽네요. 그래서 지금 PT를 하려고 30회를 끊었습니다. 30회니까 돈 들인 만큼 빠지겠죠? 그래가지고 2회당 1kg씩 그러면 빠지지 않겠어요? 네. 자, 0087님. 작년 새해에는 여친이랑 함께했는데 올해는 혼자네요. 조용히 혼자 새해를 맞아서 정말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너 그래서 올해 몇 살이야? 어머,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어? 너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구나. 야, 너도 이제 네 나이로 보인다, 야. 나이가 뭔 대수니? 내 나이가 어때서? 새해가 밝으면 매번 꼭 나오는 나이 얘기 불편하시다고요? 하지만 분명히 초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리저리 뒤져보면 나이 먹고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연초부터 불편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좋은 것만 생각하기 위해 준비한 특집 코너! 부록인 것은 부록인 것이다. 자, 배텐이 개국한 지 1010일 되는 텐텐데이 함께하는 배텐 실세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 본방사수 전화 네. 백화점 대 남이춘 3승 8패로 백화점 상품권에 크게 밀린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그렇군요. 밀렸다고 네. 생각하시는구나. 전 제가 노래를 부르고 떠났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노래를 부르면 승리한 것이다. 네, 승리하고 갔다. 굉장히 기분 좋게 집에 간 것 같은데. 이건 문과 감성보다 예체능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밀린 것 같군요. 아, 노래를 했으니 미션 클리어. 네. 아, 3대8인데도 내가 이겼다. 난 이겼다. 이게 어디 네. 쉽게 산법이죠? 그 8패를 할 때 표정들이 정말 8색조. 그래가지고 8가지 표정들이 다 인터넷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8가지 삐짐도 가능하다. 삐침도. 대단했고. 야, 안 삐쳤어요. 그래서 남이춘이 3대8인데 네. 저는 전패를 예상했습니다만 저 그래도 2승이나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것도 초반에 2대2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노래 부르셨어요? 노래를 3승이면 저도 부르려고 했는데 3승이 안 되는 바람에 아쉽게도 그 아싸를 못 불렀고 네. 윤태진 씨에게 전화도 했었는데 네.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아, 그럼 그 부재중 전화가 그거였나 보다. 이 정도면 저희가 몇 번 했는데 어지간하면 SBS 전화번호 외울만 하지 않나요? 아니, 몰랐어요. 제가 다시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지? 이랬는데. 비즈니스. 아, 제가 받았으면 당연히, 당연히 백화점을 외쳤을 텐데. 자, 오늘이 1010일 되는 날입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와. 남이춘도 이 배텐 개국공신은 아니지만, 네. 개국할 때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항상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축하송 없냐고 작가가 써놨는데,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야? 네. 빨리 가려고요. 베디 나이 어때서? 자, 오늘은 2019년 새해 맞이 특집으로 함께 할 건데요. 불혹인 것은 불혹인 것이다. 왜 코너 제목을 굳이 불혹으로 잡았을지 약관도 있고 네. 뭐 지천명도 있고 네. 예,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불혹인 것은 불혹인 것이다. 아무래도 네. 네, DJ와 가장 네, 근접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예, 네. 불편한 것은 이기 때문에 이제 네. 불 라임을 맞추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라임 맞추는 건 또 굳이 네. 촌스러운 게 없어요. 네. 칠하지 못해요. 예. 자, 어쨌거나 오늘 주제는요, 나이 들어서 편한 점입니다. 나이 드니 이런 점이 좋더라 하는 사연들을 받았는데요. 초공감 사연에는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30살의 베텐을 시작하셔서 이제 33세가 되셨네요.
와, 저 서른 살에 시작했나요? 그렇죠. 29도 아니고 서른에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화 인텐시나 둘 다 30대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저는 한 칸 올라가고 인텐시는 이제 채워가고 있죠. 와. 네, 레벨 3. 네. 나이 먹으면 좋은 점이 뭐였나요? 좋은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점이 있나요? 나이 먹어서? 아, 인텐시는 전혀 없다? 뭐가 있을까? 네. 사실 잘 나이 먹어서 좋은 점들이 뭐가 있나요, 베디? 저도 딱히 없긴 한데 저는 네. 사실 그게 있어요. 배텐을 시작하기 조금 전이나 배텐 시작하자마자 그때쯤에 나이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네. 나이를 더 이상 별 신경도 안 쓰고 의미도 없고 네. 네. 그전에 이제 놀리면은 약간의 그 욱함도 있고 타격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채팅창에 꼰대가 된다. 꼰대력이 된다. 연금이 들어온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군요. 네. 나이 먹어서 나이 한 살이라도 어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직을 놓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요. 놓을 때가 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아직 놓지 못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나이 들어서 편한 점, 나이 먹으니까 좋은 점. 다 기만자들이 보냈을 거예요. 그죠? 고3들이 막 보내고 이러면 화나죠. 네. 소개해 주세요. 최형님, 23세 군인 아저씨 소리 들을 땐 내가 왜 아저씨야? 라고 기분 나빴는데 이제 33이 되니까 아저씨 맞아서 기분 썩 나쁘지 않네요? 아저씨지 뭐 이렇게. 왜 33이 아저씨죠? 아니에요. 청년입니다. 청년. 동갑 지키기에 나선 아니. 남이춘. 최형님. 네. 혀가. 어지간하면 안 올라오는 게 남이춘 추하다인데. 네, 그거 올라올 것 같아요. 채팅창에 태짐해 라고. 나줌마 왜? 이렇게. 아니에요. 춘짐해. 네. 밝은 춘이라고. 아닙니다. 아저씨 아니라. 이게 기준점에 따라서 다르죠. 아주 어린 사람들에게는 아저씨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또 33세 하면 너무 어린 거고. 예. 덩어리 느낌? 네. 항상 예. 생일 때마다 작가 언니, 메인 작가 언니가 카드에 써주시거든요. 너는 젊다. 너는 어려. 뭐 이런 얘기 적어주시고. 그런 거가 비타민이 된다, 이거 자체가. 너무 좋던데? 예. 그 비타민이 되는 것 자체가 20대들은 그 비타민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굳이 그걸 알아야 되나? 네. 어쨌든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네. 서로 위로를 하는 것이죠. 네. 네. 다음요. 강혜진님. 내 나이 33. 사실 연말에 클럽 가는데 87년생이라는 입구 컷 당했어요. 20대만 입장 가능하대요. 집에 와서 엄근진하게 연말 시상식 봤는데 돈도 안 들고 편하고 너무 좋았네요. 아, 이연타로 윤태진 씨와 동갑인 33, 87년생 사연이네요. 여기 어딥니까? 입구 컷 한 곳 어딘가요? 제가 가겠습니다. 네. 이거 시험해볼 만한데 남이춘도 과연 입구 컷을 당하나? 몇 살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아니 근데 이제 쓱 보고 민증 검사할 수도 있잖아요. 와, 충격적이에요. 저도 사실 뭐 클럽이란 데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잘 몰라요 시스템을. 어머. 이게 쓱 보고 오늘 정원이 다 차서 죄송한데요. 너무. 아, 사실 원래 들어가셔도 되는데 네. 오늘은 정원이 찼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고요한 소리도 안 나고. 아니 이게 20대만 입장 가능하다는 건 이 30대가 들어가면 물을 흐린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의견을 섞고 싶지 않네요. 채팅창 이젠 나이트로 가야죠 라고 하시면 호박 나이트. 불편한데? 남이춘 어차피 단골이라 그냥 들여보낼 거라고 하신 분들. 오셨어요. 네. 다음요. 네오 남파님. 37세. 예전엔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 어린 취급을 자연스레 받았는데 며칠 전 붕어빵을 사 먹으러 갔는데 아주머니가 사장님 몇 개 포장해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 들어 편한 점이라고 하시는 거죠, 다들? 사장님이 되는 거죠. 이걸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예. 사실 이 정도 사장님 호칭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렇긴 한데. 가게 가서. 네. 예. 그분도 딱히 저분이 어디 기업 사장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제 어르신 대용 용어예요. 대사장님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다음요. 레드 형님, 전 39세인데요. 이제 민방위도 얼마 안 남았네요. 훈련 신경 안 써서 좋습니다. 이건 정말 장점이에요. 남자들에게 민방위까지 끝나서 그 홀가분한 느낌. 홀가분하면서 한편으로 쓸쓸해요. 이젠 내가 진짜 돌아올 수 없는 나이가 됐구나. 전혀 돌아갈 수 없구나. 배디는 이제 다 끝나신 거죠? 끝났죠. 돌아올 수 없는 나이군요, 이제. 그렇죠. 민방위 수집을 보통 아침 7시나 8시 이럴 때 구청 같은 데 하는데 이제 못 일어나요.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기 힘든데요. 네. 꼬몽님. 전 딱 30 찍었습니다. 20대 중반부터는 25, 27, 29 등 발음하느라 힘들었는데 30 발음하기 편하고 얼마나 좋게요. 잘만 하면 한음절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읽어요? 전! 전! 별 말 같지도 않은 느낌이네요. 와, 꼬몽님. 네, 축하합니다. 예. 딱 30이 되신 거네. 뭐 90년생인가 보네요. 이제 90년대생들이 슬슬 30대에 진입하는 거예요. 예. 와, 이거 좀,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사실 원래 20대를 뭐 숨둘. 예. 숨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줄여서 많이 했는데 그 세대까지는 안 걸리셨나 봐요. 그렇죠? 90년생이 서른이라니. 아, 되게 90년대생들이. 네. 예. 1990년이면 그게 언제입니까,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익명 요청님께서 한국 나이로 마흔, 불혹입니다. 서른 중반까지는 주위에서 선자리를 많이 마련해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서 편합니다. 못 소리고 연애, 결혼에 대해서는 해탈한 상태라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 나이에 그 데드라인을 넘어서게 되면 다들 이렇게 뭐 얘기를 안 해요. 그 전에는 야야 좀 참고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포기. 딴 얘기합니다. 아, 예. 스카이캐슬 봤니? 이런 식으로 진짜 딴 얘기예요? 주제가 다른 문화 쪽으로 넘어가요. 아 네. 나이가 이제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군요. 나이를. 예. 그리고 뭐 내시경 했니? 뭐 이런 식으로 건강. 건강 괜찮니? 다음요. 네 훈님 내 나이도 이제 35. 어릴 적에 비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퇴근하고 저녁을 딱히 먹지 않아도 배가 거의 고프지 않아 혼자 살기 편하다.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들 괜찮으신 거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긴 하겠죠, 그죠? 근데 사람마다 이제 또 근육량에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져도 배가 엄청 고픈 사람이 있고. 네. 네. 선생님, 이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더 찌더라고요, 저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운동도 좀 더 하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PT 끊었습니다. 네. 윤텐신 그래도 확실히 무용을 한 사람이라 그런지, 네. 뭐, 몸이 그냥 계속 슬림하게 유지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슬림하게 유지는 되는데, 뭔가, 아니에요. 땡튜브 같은 거 채널 여셔가지고, 예, 무용 같은 거 하는 거 보여주세요. 한국 무용. 네, 저 괜찮아요, 아직. 뭐가요?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뭔 얘기합니까? 아니 근데 약간 요즘 느끼는 건데 운동을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뭔가 그래. 맞아요. 여기 채팅창에 근 손실이라고 하셨는데 자꾸 근육이 손실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노래방에서 너무 이렇게 그 칼로리 소비만 하고 네. 근육이 느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근육 운동을 좀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요. 제프즈님께서 이제 딱 서른입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유치하지만 유쾌해 보였던 어른들의 계란 한 판이요 드립을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 이건 살짝 저희를 도발하는 듯한. 즐거우시네요. 이것도 90년생이시네요. 그 장려원 아나운서랑 이인권 아나운서 모두 이제 90년생이라서 30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오. 계란 아나운서들. 네, 장려원 아나운서는 진짜 20대 중반 같아요, 아직도. 그 사실 그런 얘기들이 네. 말은 기분이 좋은데 네. 네. 의미는 없다는 거. 아, 그래요? 네, 알고 계시죠? 아니에요. 의미 있어요. 네, 의미 네. 있습니다. 구본철님, 내 나이 39세. 어렸을 때는 얼굴이 통통한 순한 인상이라서 사람들이 날 물러보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볼살이 축축 처지면서 별명이 불독이 됐다. 다들 인상 더럽다고 한다. 아무도 날 괴롭히지 않아서 좋다. 예. 아, 너무 뭐 긍정적이시다.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인상이 더러운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직업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공격성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네. 괴롭힘을 많이 당하셨나봐요. 네. 아, 구라형 생각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해피 김코치님.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2부에 여러분의 사연들, 나이 먹어서 좋은 게 뭐 있는지 지금 쭉 봤더니 딱히 진짜 고개를 끄덕일 만한 장점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니까요. 10명 중에 1명 정도 그럴싸한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딕펑스 비바 청춘 듣고 2부에 뵙죠. 입구 컷이라니.
못 들려도 다 이어폰이 멀쩡했어요. 들리긴 들려. 근데 뭔가 한쪽만 들려. 오빠에서 이어폰도 다 못 믿었고 한쪽만 들려. 다이아드 3까지 다 봤더니 아주 그냥 언니, 언니가 이거 새 거 이거 써보시고. 그니까? 아, 아. 다이아드는 크리스마스 영화예요. 아, 아. 다이아드2는 심지어 이거 주차딱지 찢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야, It's Christmas 하면서 그게 끝이야. 근데 크리스마스 영화 심지어 멘트를 한다고 크리스마스 영화가 아니잖아. 그럼 뭐. 8월의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 영화예요? 8월 크리스마스랑은 다르지. 8월이잖아 그거는. 아니 어쨌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그냥 2는 아예 그러니까 1에서 이게 과연 크리스마스 영화라는 논쟁이 있어서 그런지 2는 그냥 이거는 크리스마스 시리즈예요 라고 그냥 만들었어. 그러니까 2가 그렇다는 거지. 2 원도 누가 봐도 크리스마스야. 계속 크리스마스라서 어, 그 와이프 보러 간 거잖아. 보고 판단하네. 다이아 3는 아니야. 알았어. 고맙습니다. 배송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 새해맞이 특집 코너 부록인 것은 부록인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나이 드니까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하는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이 자폭 사연이죠? 네. 진정한 장점은 거의 없고 정신승리 사연들. 하지만 그중에 혹시 우리가 진짜 빛나는 장점을 하나 둘씩 건질 수 있을까 네. 기대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ABC 바즈님의 사연을 저희가 재구성해봤습니다. 저는 올해 2019년에 38이 됐습니다. 언제나처럼 연말 연시가 되니까 주변에서 새해가 되면 몇 살 되는 거냐고 나이를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곧 새해인데 새해에 몇 살이 되세요? 저요? 첫 달 아치면 다 쓸어버리는 나이죠. 예? 그게 무슨 소리죠? 첫 달에서 무적패 38 광땡 38 됐다고요. 아,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38 광땡 아하! 아 웃겨. 새해가 밝았네요. 올해 몇 살 되신 거죠? 아, 제 나이 물어보신 거예요? 제 나이는 남과 북에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죠? 남과 북에 맞닿아 있는 거 뭐다? 38선! 바로바로 38선! 38세! 38이라고요! 38광땡에 이어서 아 38선이라니! 아하! 아이고 왜! 38광땡, 38선이라니 너무 유치하네요. 아 그럼 있어 보이게 법률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제 나이는 납세 의무입니다. 납세 의무가 바로바로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38조거든요. 38광땡, 38점! 38광땡, 38선, 그리고 제 38조! 아, 너무 웃겨. 아, 난 배꼽 빠진 거 아니야. 아. 작년 37일 때는 나이 말할 때 재미있는 드립을 칠 수가 없어서 심심했는데 38이 되고 나이 물어볼 때마다 38광땡, 38선, 제 38조 같은 드립을 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38대 맞을 드립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 이런 드립 치시는 거예요? 33세는 할 게 많네요, 그죠? 어떻게요? 뭐, 삼겹살 먹기 좋다, 뭐, 삼삼하다,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네요, 그죠? 성경에도 나오는 삼삼한 나이입니다, 이렇게요? 네. 네. 42는 뭘 할 수 있을까요? 42요? 네. 아, 이게 드립이라도 스몰 토크로 연초를 보내야겠네요. 42. 42. 42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사이. 네. 우리 사이라고 하시면 4학년 2반.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아, 싸이로 하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싸이 월드. 아, 다 좀 너무 더 올드해 보이는 느낌인데? 느낌상? 좀 이렇게 영하고 힙하고 칠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 아, 싸이보이라고 하시면 있고, 배성재는 사이언스다. 아, 라고 하시면 있고, 어색해지는 사이. 아, 사이보수라고 하시면 있는데? 아, 진보적이에요, 저는. 예. 샤이 베텐러 여러분. 네. 네. 아, 사이버 배장법수라고 하신 분 있고. 딱히 드립이 안 나오네요, 42세는. 많이 나오는데요. 아니, 이분들이 사실 이 정도면은 좀 더 쳐야 되는데. 사이코. 아, 사이코. 전 사이코입니다. 아, 사이코는 정말 42세밖에 평생 칠 수 없는 드립이죠, 그죠? 아. 성재 씨 요즘 몇 살이야? 그래서, 올해 저 사이코예요. 아하. 괜찮은데. 아, 성재 올해 몇 살 됐니? 저 사이코거든요? 네. 42세. 괜찮은 것 같잖아요. 아, 뭔가 베디의 그, 뭔가 그 코와 함께 합쳐서 베디의 상징을 딱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다. 예, 아, 성재형 4인이 링딩동 부르고 다니라고. 초사이어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 42 사이즈입니다. 아, 코가 42 사이즈라고. 아, 이 정도면 다 쥐어 짜냈죠, 그죠? 코사이어. 네. 아, 사이버 러버. 아, 진짜 너무 재밌어. 아, 나이드립이 스몰 토크로 1월에는 써먹을 게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꼭 써먹어주세요, 베디. 근데 이분들이 알려주는 드립을 제가 스몰 토크에 써먹었다가는, 네, 그 여친 안 생기는 결계 그걸로 도망갈 거 같고. 대구 사이버대학이라고. 서울 사이버대학.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윤태진 씨는 거의 한 3월까지 33세니까 네, 칠 게 많을 것 같아요, 드립. 네. 아웃사이더 또 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의 불혹인 것은 불혹인 것이다. 편한 점, 나이 먹어서. 네. 해피 김코치님, 내 나이 16. 네. 중3. 1학년이 어제 같았는데, 나도 드디어 중학교 짬밥이 생겼다. 선배 눈치도 안 보고 어깨 피며 운동장에서 뻥뻥 공 찰 수 있다. 예. 네. 아, 지금 채팅창에 이 해피 김코치님을 차고 있어요, 다들. 네. 네. 뭐야? 그래서 뭐라는 거야? 짜증나게. 하면서. 뭐래? 근데 군대 나가라고 했는데, 중3이라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니까요. 이 학생이 군대 갈 때쯤에 여러분은 과연 뭘 하고 계실지. 네. 사이코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16세면 반미춘이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미춘에도 한 살이 남는데요. 네. 그때도 솔로다. 자, 16이라니. 다음요. 네. 이세연님, 내 나이 30세. 어렸을 때부터 애늙은이 소리 들었는데, 이제 애늙은이 소리 안 들어서 좋습니다. 애늙은이가 아니라, 그냥 늙은이가 됐거든요. 30이면. 이거 그냥 반어법이죠. 아,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진짜 제가 20살에 만난 친구들인데, 네, 굉장한 노안이어가지고, 네, 와, 진짜 노안이고 항상 제가 머리를 조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 그 얼굴이 그대로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장점이다. 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맞아, 그런 말 예, 있긴 있죠. 아, 로벤 얘기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근데 그 아줌마 아저씨가 기준선이 뭐예요? 아줌마, 아저씨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 기준점. 보통 옛날에는 이제 결혼했느냐 아니했느냐 정도로 네, 따졌죠. 그래서 네, 정년기라는 게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서 결혼들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그게 너무 많이 파괴됐고 나이 때 뭐 결혼하는 시기가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네, 그거보다는 그냥 33세가 기준이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33이면 아줌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사실 군대 갔다 오면 아저씨라고 부르는 때도 맞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예, 군인들이 진짜 더 어리잖아요. 완전. 아저씨라고 불렀을 때 돌아보면 아저씨. 네. 저는 안 돌아보는데. 뭘? 아줌마라고 누가 해본 적도 없지만 돌아보지도 않겠어요. 아, 그래요? 네. 화내면 아줌마다. 아줌마라고 했을 때. 아줌마.
네. 참. 왜요, 아저씨? 내면, 내적 발끈. 네, 왜요, 느껴졌어요. 아저씨? 어, 지금 화가 확 났어요. 왜요, 왜요? 왜요? 어, 저는 아저씨라고 해서 전혀 그게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어, 지금 굉장히 울컥하는 그 3초간의 정적. 아, 제가 3년 동안 윤태진 씨와 함께 하는데 이런 살기는 처음 느껴봤습니다. 네. 아, 지금 방금 칠 뻔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정말 눈빛이? 아니요, 아니, 근데 야. 기분 좋은 말은 좀 아니네요. 어, 지금 제가, 뭔가. 어, 올해 그냥 바로 초에, 네. 아, 사살되는 듯한 느낌이 했습니다. 빠드득, 내적 빠드득 들렸고요. 아, 남이춘도 눈으로 욕할 줄 아는군요. 아니에요. 예. 네, 괜찮아요, 저는. 자, 다음요. 어, 이세연, 아. 송지연님, 내 나이 38세. 남들 신경 안 쓰고 혼자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영화 보는 게 창피하지 않아서 좋다. 오. 어, 근데 창피라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신경해진다는 거예요. 네. 저는 되게 이 38세, 이 나이 때 이제 혼자 드실 수 있나 봐요. 저는 이제서야 좀 괜찮아졌어요. 뭐가요? 밥 먹는 것까지. 혼자? 네. 어, 술 마시는 건? 아, 그건 못하겠는데. 영화 보는 건? 영화도 몇 번씩은 혼자서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몇 번씩은? 네. 항상 혼자 보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얘기네요. 그래요? 네. 술 마시는 거는 못하겠다, 아직은? 아, 아직 술은 잘 못 마시겠는데. 혼술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집에서. 근데 밖에서, 술집에서 혼자 마시긴 좀 좋네요. 그렇군요. 자, 주시은. 영화를 왜 혼자 봐요? 영화를 어떻게 혼자 봐요? 아니, 혼자 보세요? 네, 저랑 인태인 씨가 동시에 한번 때릴 뻔했죠. 길걷다가. 혼자 보는 게 왜? 이러고 했죠. 다음은요? 연대우님, 내 나이 30. 얼마 전 영화관에서 아쿠아맨 보려는데 제 좌석으로 가는 길을 꼬마들이 막고 있더라고요. 꼬마들 부모님이 아저씨 오니까 비켜! 라고 하니까 애들이 냉큼 비켰어요. 꼬마들 눈엔 아저씨가 카리스마 있게 보였나 보죠? 아, 나이 먹으면 카리스마가 나온다. 아.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고 남들이 대접해주는 카리스마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신승리. 예. 근데 아기들은 사실 뭐 한 고등학생, 대학생만 돼도 아저씨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굳이 거기서 엄마가 나이를 이렇게 대충 스캔하니까 형 오니까 비켜!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어, 맞아요. 아이들에겐 다 아저씨니까. 이런 적으로. 예. 추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더러워서 피한다. 네. 다음요. 어, 백두님, 31세. 이를 제외한 10번째 소수라서 좋다. 네. 이과가 또, 네. 그, 10번째 소수였군요. 네. 오, 또. 순서까지 세시는 분들은 처음 봤는데요. 저도 이런 거는 숫자 세는 거 집착하는 거 좋아하는데 네. 10번째 소수였군요. 알게 뭐야 이러셨네요. 자, 다음은요. 코오프님, 만으로 30. 머리 숱이 어릴 때부터 적어서 20대까지는 놀림도 많이 당했는데 이제는 머리 숱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돼서 마음이 편안하네요. 주변 친구들도 빨리 나이를 먹어서 머리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받아라 탈모빔. 빠박 야, 이 세상 악마 같은 문자를 보내셨네요. 탈모빔 받으라고 방송을 통해서 진짜 어 저리 가라고 하신 분 있고 나쁜 놈아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유사 악마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탈모는 참 슬픈 거긴 한데 네. 또 나이를 먹어서 이건 장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딱히 뭐 어린 나이에 탈모가 오면 사람들이 어 너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하지 하는데. 그냥 나이를 먹으면 그런가 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네. 근데 이것도 다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요. 코키린 해브님. 36인데 살 빠지는 속도가 느려져서 겨울이 따숩네요. 겨울 난방비 핵 이득입니다. 그러게요. 좋은 거예요? 저는 항상 빠듯했습니다, 겨울이. 그래, 살 빠지는. 저는 진짜 남들에 비해서 겨울에 추위를 많이 안 느끼는 스타일일 때. 아. 좋은 건 있어요. 네. 네. 요즘은 또 겨울에 뭔가 조금만 뜨거운 걸 먹어도 땀이 많이 나요. 그거 보면, 좀 많이 달라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 겨울에 따뜻할 수 있다는 거. 네. 셀프 핫팩. 다음요. 라닐라님. 32세. 누가 결혼 얘기하면 돌싱이라 둘러댈 수 있는 나이라서 좋다. 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돌싱이라 하면은. 무리수를 던졌네요, 그죠? 네, 네. 88년생이신데. 요즘에는 진짜 다들 결혼을 늦게 하셔가지고. 네. 돌싱이라 안 하셔도 됩니다. 익십, 다음요. 세라피나님, 내 나이 37, 새치 염색하러 자주 미용실 가도 덜 안쓰러워해서 좋다. 근데 새치 염색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어릴 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염색 자체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건 굳이. 그리고 네. 손윤선님, 내 나이 35, 이제는 모든 수입을 나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다. 독립 후 값비싼 사과 패드, 사과 노트, 사과 시계도 눈치 없이 구매한다. 제 얘기 같네요. 솔로란 얘기예요, 그죠? 그죠. 솔로란 얘기입니다. 누가 있어서 선물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못해요. 네. 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절대 못하죠. 성재형의 과거인가요? 근데 독립한다고 좀 절약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네. 예. 임문신님, 내 나이 37, 초딩 때부터 노안으로 보였는데 이젠 동안 소리 들어서 좋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이미 늙어 있다가 네. 나중에는 그거 이제 골든 크로스 따라잡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진짜 이게 장기전에 강한 스타일인데 멋져요. 예. 지환님, 내 나이 21, 한 살 더 먹고 이번 3월에 군대 가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아무 간섭받지 않아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건 나이 먹어서 편한 점이 아니라 입대 전에 편한 점이잖아요. 네. 예, 군대 가서 누가 터치력이겠습니까? 할 거 다 하시고 채팅창에 좋겠다. 21하라니. 잘 가라. 가고 싶은 거 다 해. 예. 살아 돌아와라. 이런 얘기. 네. 잘 와. 가. 네. 와 입대 부럽다. 라고 하셨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특히 남자분들이 그 나이는 최대한 어려졌으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네. 그 상상하다가 항상 하나의 걸림돌이 바로 그거죠. 근데요? 군대를 다시 가야 되네. 이러면 다시 생각해봅니다. 아, 안 가. 네.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한 18살로 돌려보내준다면 다들 처음에 가고 싶어 하다. 아, 군대? 그냥 살자. 네. 25세 정도로 돌아가라고 하면 갈까요? 배디는 가실 거예요? 저는 딱히 안 가고 싶어요. 저도 안 가고 싶어요. 예, 저는 뭐 딱히. 네. 예. 저는 점점 더 그래도 행복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안 가고 싶습니다. 피크가 딱히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바닥에 쭉 깔려 있어서 굳이 돌아가도 바닥. 예. 다들 가신다고 하네요. 그래요? 채팅창은? 전 갑니다. 라고 하신 분들 있고. 25세 딱 좋은데? 아니요. 가서 그 무슨 코인 살 거라고 하신 분들 있고 강남 아파트 사신다고 그런 걸로 투기와 투자를 위해서 그건 뭐 넘어가죠. 네. 할 말이 없네요. 다 끝났는데 뭐가 다 끝나요? 사연이 다 끝났어요. 아닌데 저는 10가지밖에 없네. 10가지 그래 이걸로 잠깐만 봐. 이걸로 봐. 10가지. 자, 그럼다. 코빨간 배춘기님, 곧 33살. 남이춘이랑 왁이랑 동갑이라 그냥 좋다. 배영이 33세 느낀 솔로 감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렘. 친구였구나. 뭐가요? 아니 이분 꽃빨간 배춘기님. 아 그렇군요. 네. 반갑다 친구야. 전 33세 솔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네, 33세 솔로 아니었어요. 네. 몇 달이요? 예? 뭐가요? 몇 달간 솔로가 아니신 건가요? 이때 그냥 풀로 네. 솔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 자. 그래 그렇다 치자. 증거가 없다. 아 그래 그렇다고 해. 면허증 좀 있고. 로사리즈님 35살 습득한 리빙 포인트가 많아 삶이 유연해집니다.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엄청 반가워하며 나도 너한테 빌리려고 했었는데라고 말하게 되는 여유. 반가워해요. 리빙 포인트가 많다. 삶의 지혜. 예 드립력도 괜찮아지고 그.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어떤 상황일 때, 나도 모르게 당황하거나 잘못 반응해서 손해보는 경우들이 좀 줄어들긴 하죠. 네.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네. 뭘 했을 때 이렇게 하다가 당황하는 게 아니라. 다음. 위쿠 문화님, 내 나이 26, 곧 여친이 없는지 만일이 된다. 곧 마법도 쓸 것 같다. 26. 모태솔로라는 얘기입니다. 만일이라는 건 보통 26세에서 27세가 1만일이 되는 거예요. 태어난 지. 아, 그렇군요. 저 형은 저거 세봐서 안다고 하시는 거. 마법 못 쓴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마법 못 쓴다. 다들 유경험자들이 있는데 네. 지금 만일 넘은 분들, 15,000일 넘은 분들이 있는데 마법은 사용할 수 없어요. 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 닥터 베스트레인지라고 하시면 있는데 저는 뭐 솔로였던 기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예. 마법을 쓸 수가 없네요. 네. 다음요. 선진님, 내 나이 40세. 끝자리가 0으로 딱 떨어지고 앞자리가 바뀌어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라 좋다. 새 출발! 아자! 아. 아자! 와! 굉장히 역시. 디지털 느낌을 갖고 계시고. 네. 예. 역시 긍정적으로 사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4학년 임무. 이게 무슨 게임 그 레벨이 아니에요. 네. 네. 40세부터 다시 또 채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뭔가 이 40대 그의 그 세대의 막내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네. 다음요. Y빅실버님, 42. 정확히는 만 40세에 나라에서 공짜로 위내시경을 해주니 좋더라.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는 느낌이랄까? 오, 진짜요? 공짜로 해주나요? 패디? 아니, 저는 어차피 그 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그건 몰랐습니다만. 그건 있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 항목이 좀 늘어나요. 네. 검사해주는 항목이. 아. 예전에는 돈을 더 내고 받았어야 되는 걸 지금은 이제는 어디 여기저기 고장나실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더 해줘요. 고장나실 수 있어서. 네. 김진우님, 내 나이 39 솔로. 20대 때 뭣도 모르고 안 친한 동창, 직장 동료 결혼식마다 꼬박꼬박 축의금 냈는데 이젠 나한테 청첩장도 잘 안 오고 줄 때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해서 좋다.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청첩장이 안 오는 게 그렇게 뭐 아싸가 된 느낌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예, 주말에 네. 그래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청첩장 받으면 되게 부담스럽고 특히 당연하죠. 결혼식 사회 받으려고 그러면 이거만큼 힘든 곤란하고, 게 없어요. 맞아요. 주말을 아예 통째로 또 해가지고 좋은 겁니다. 네. 아, 성재형 곧 지하철 무료였냐고 하신 분인데 아직 멀었어요. 네. 아,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사연 안 오나요? 아직은 안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우현님, 19. 예비 고3이 되자마자 초콜릿, 호박엿, 마카롱 선물을 많이 받아서 좋네요. 1년 내내 받겠죠? 당충전 꿀. 인간적으로 오늘은 10대가 명함을 내밀면, 네. 지금. 묻힙니다. 지려 밟히는 네. 분위기예요. 네. 군대 가라. 군대 가라고 무조건 하시는 분 있고. 험한 말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네. 네. 정다운님, 44입니다. 옛날엔 감정기복이 심하고 불같은 성격이라서 힘들었는데 나이가 드니 사람이 온화해져서 세상 살기 편하네요. 사실 화내기도 지친. 그렇죠. 고혈압 생겨요. 그래요? 큰일 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 사람이 나이 먹으면 유해지는 경우도 있고 더 까칠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아, 성재의 미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저도 감정기복 심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감정기복이 아직까지 계속 심해요. 그래요? 네. 이게 언제쯤이나 네, 유해질지. 까칠한 건 아닌데 감정기복이 심합니다. 화를 내면 주로 누구한테 내나요? 혼자 내죠. 누구한테? 혼자. 저 누구한테 혼자. 화가 나서? 보통 저는 화가 제일 많이 날 때가 언제냐면 제 자신에게 화가 나서 화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러면 혼자 집에서 스스로를 욕하나요? 욕한다기보단 제 자신을 너무 미워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거울 보고 화냅니까? 아니요. 그냥 혼잣말을 하는 거죠. 고인 노래방? 네. 노래방 가는 것도 괜찮은데 막 울면서 도대체 넌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아, 갱년 게 아니에요. 하긴 그러니까 싸이의 그런 엄청난 필력들이 쌓인 거겠죠. 그죠? 그렇죠. 네. 너 왜 또 되었니? 자, 광고 듣고 와서 선물 받을 분 발표하겠습니다. 많이 드셔도 돼요. 사연, 긴 사연인데? 네. 두 명씩 더 뽑아주세요. 두 명씩 뽑아주세요. 아, 두 명씩? 저는 이분이랑. 꾹꾹. 정은지의 마니또. 유두지 씨가 소개할 거니까 적어두세요. 아, 김은지요? 마니또. 정은. 아, 정은지.
마이크 드릴게요, 지금. 네. 자, 배성재 10. 오늘 부록인 것은 부록인 것이다. 함께 소개해봤는데 선물 받으실 분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강혜진님 입구컷 당했다고 하셨던 분. 네. 이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악마 같은 탈모빔을 쏘신 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머리숱이 없다고 하시니까 네. 좀 눈물이 나서 코오프님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고요. 네. 또 뽑을까요? 네. 그리고 저는 로사리지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리빙 포인트들이 많아져서 삶이 유연해진다. 예. 돈 빌려줘. 나 너한테 빌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느낌. 굉장히, 티키타카가 강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저 구본철님, 불독님. 불독되신 분. 인상 더럽지만 괴롭히지 않아서 좋다고 하셨던 분. 그렇군요. 네. 근데 인텐 씨랑 동갑인 분들이 오늘 많았잖아요. 네. 두 분 계셨어요. 콧발간도 계셨고 최형님, 강혜진님. 네. 입구컷 한번 드릴까요? 네, 저 그분 드린다고 아까 네. 처음에 얘기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최형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섯 분? 오, 다섯 분. 괜찮네. 다섯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인태진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네. 다음 주는 어떤 주제인가요? 다음 주는. 너무너무 불편한 최악의 이웃입니다. 문 밖에 내놓은 우리 집 쓰레기 봉지에 자기 쓰레기 슬쩍 넣어놓는 이웃. 자기 차 외제차라면서 주차 라인 두 개 차지해서 주차하는 이웃. 술만 마시면 우리 집 때문에 볼일 보는 주정뱅이 이웃 등 너무너무 진상이라 불편한 이웃들을 고발해주세요. 네. 초공감 사연에는 선물 챙겨드립니다. 저는 먼저 인사드리고 끝인사는 윤태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끝곡은 정은지의 마니또고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야, 이거 다음 주 재밌겠네. 최악의 이웃들. 이 아파트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윤태진 빨리 또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파라곤이 주차해 놔가지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뭔데? 돈 안녕. 아니. 나 오늘 따로 있어. 몰래 캐치한 사람들 이런 복장의 사람들 더 따라다녀. 아니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파라곤 누구냐? 새해 분위기. 새해 분위기 내가 너무 까만 옷 입고 왔다. 괜찮아, 이해. 동영상. 동영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흔들어. 잠깐만. 하나, 둘. 말도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와! 뭐야? 하나만 더 찍을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동그랗게. 아재 그거라고 했어. 좋아. 오셔보면은? 다시? 네, 가야 돼. 다시 한 번 더? 아니. 그냥 사진. 하나, 둘, 셋. 이렇게. 오, 2019. 끕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걸리겠는데 아주. 저 안 급해요.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갑니다. 와. 와.